안녕하십니까. 채원의 종묘 민건준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제 호두나무가 입고돼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저희 보시면은 이제 4월 달에 호두나무 이제 파종하는 것부터 재배하는 것까지 영상 올리시면 그 더 자세한 그 사항이 나와 있고요. 이게 묘목을 보시면 이제 호두나무 묘목 심으실 때 가장 주의하실 점은 호두나무는 이제 직근성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배수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탄저병도 좀 심한 편이고 다른 나무에 비해서는 배수가 정말 중요하다는 점을 알고 식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무를 이제 선별할 때 보시면은 지금 이제 호두나무 저희 들어온 거는 사이즈는 작은데 나무가 대체적으로 다 이제 두껍습니다. 뿌리도 엄청 좋고요. 뿌리 보시면 엄청 좋죠. 그리고 나무가 밑에가 이제 두꺼우면서 이제 도톰하거든요. 고르실 때 키 큰 거보다는 뿌리가 이처럼 이제 왕성하게 돼 있는 거랑 밑에 이제 두께가 이제 두툼하면서 짤막한 게 이게 활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쪽은 이제 싱거풍 나무인데 이제 실생이라 이게 진짜 뭐 싱거풍이냐 뭐 아니냐 뭐 모르실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열매가 이제 그때 실생 뿌렸던 게 닫혀 있죠. 이제 싱거풍 호두는 다른 나무에 비해 열매가 일반 품종보다 한 3, 4배 정도 크고요. 이게 저희가 이제 그 당시 이제 파종했던 거 알들인데 이 보시면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때 달렸었던 거고요. 이걸로 파종했던 거예요. 노천 매장 있었던 거. 이제 일반 품종들. 일반 상촌이랑 실련 이런 열매랑 엄청난 차이가 있죠. 이쪽에 이제 실령 묘목. 뿌리가 정말 이제 상태가 좋습니다. 나무가 이제 두툼하고 짤막하지만은 이런 게 활착률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저희 나무들 보시면 이게 단이 안 묶여요, 지금. 뿌리가 너무 좋아서 단이 안 묶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제 가래나무인데요. 가래나무는 뭐냐면 그 호두나무도 이제 수분수가 필요하거든요. 이걸 주변에 뭐 이제 100주 미만으로 심었을 때 한두 개 정도 심으시면은 호두 열매가 수확량이 많이 늘어나는 편입니다. 이건 이제 수분수로 심으시면 됩니다. 가래나무도 너무 좋기 때문에 이게 묶이지가 않아요. 저희 나무는 지금 뿌리가 너무 좋아서. 나무들은 이제 보시면 짧고 밑엔 두툼하고 뿌리가 왕성하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특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키만 크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